행주의 정신, 고양시 역사문화 기행, 망국의 안과 슬픔이 아라리 맺힌 곳, 고려 공양왕릉. 고양시에는 왕릉골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동네가 있다. 이곳을 유심히 돌아다니다 보면 초라한 모습의 무덤이 두 개 있다. 이곳이 바로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의 무덤인 공양왕릉이다. 말이 왕릉이지 주변에 있는 안내판과 설명문만 없으면 동네에 한두 개씩은 있는 주인 없는 무덤처럼 보이기도 한다. 본분 앞에 비석과 석상이 각각 하나씩 서 있는데 그 크기나 모습도 왕릉의 것이라 보기에는 손색이 있을 정도로 작고 왜소하다. 공양왕은 고려의 마지막 왕으로 그 생애 자체가 비극의 연속이었다. 공양왕은 고려 21대 왕인 희종의 6대손으로 본래는 왕이 될 가계가 아니었다. 적손인 공민왕, 우왕, 창왕의 후손들이 버젓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혁명을 기획하고 있던 이성계 일파의 강압에 어쩔 수 없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 45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공양왕이지만 그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다. 왕이라 해도 이성계 일파의 꼭두각시에 불과할 뿐이고 그마저도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결국 그의 예견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의 최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화가 남아 망국의 슬픔을 전하고 있다. 그 설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양왕은 이성계가 자신을 죽일 것을 예감하고 수도를 탈출해 남쪽으로 도망을 간다. 아내와 세자였던 아들 석, 세 딸, 그리고 아끼던 섭세계를 데리고 견달산으로 온 왕은 아래 마을에 조용히 스며들어갔다. 그를 알아본 근처 절의 스님이 꼬박꼬박 밥을 해다 주었기에 먹고 살 걱정은 없었으나 언제 이성계의 수하들이 들이닥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양왕과 왕비가 보이지 않자 스님들과 왕의 수하들이 온 산을 뒤지며 왕을 찾았으나 허사였다. 그때 왕이 데리고 온 삽살개가 골짜기의 작은 연못을 향해 슬픈 울음을 짓는 것이 아닌가. 괴이하게 여긴 스님들이 이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자 그 안에 왕과 왕비가 편안한 자세로 죽어 있었다. 지역마다 조금씩 전해오는 이야기가 다르나 대략 이런 이야기이다. 왕이 머물던 곳, 일대는 지금도 식사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왕의 시신을 찾아준 삽세계는 왕과 왕비의 무덤 앞에 작게 성물로 세워져 있다. 일설에는 공양왕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이성계 일파에게 쫓겨 동해의 삼척까지 이르러 살해당했다고도 한다. 실제로 동해 삼척의 궁총리에는 고향에 있는 것과는 다른 공양왕릉이 있기도 하다. 또한 강원도 고성에도 공양왕릉이 있다고 하니 그의 무덤은 세시되는 셈이다. 망국의 왕으로 한만의 생을 살다 간 공양왕. 무덤이 셋이나 있지만 모두가 하나같이 초라하고 왜소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따름이다.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는 말이 공양왕릉을 보고 있노라면 사무치게 다가온다. 역사 속에서는 공양왕을 비롯한 그 위의 왕들이 모두 부덕하고 무능력했다 비난하지만 그조차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스산한 바람이 오가는 공양왕릉. 비가 오는 날이면 망국의 안과 슬픔이 아라리 맺혀 떨어지는 듯하다. 승자를 기억하는 역사 속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뒤안길로 사라진 패자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승자는 영원하지 않은 법이니까.